everyone. 안녕하세요. Kids Times 아하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세상에서 제일 시끄러운 동물이 무엇일지를 읽어볼 텐데요. 제목이 그래서 World's Loudest Animal이라고 했네요. World's Loudest Animal은 무엇일까요? When you measure loudness by decibels, the loudest animal in the world is a sperm whale.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몇 데시벨이라고 해서 이제 그걸로 소음의 정도를 평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데시벨을 이용해서 크기, 소리의 크기를 갖다가 측정을 해봤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시끄러운 동물은 바로 향유고래가 되겠습니다. Sperm whale입니다. The whale calls measures at 230 decibel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향유고래가 내는 어떤 그런 소리는요. 230dB에 이르는 그러한 측정체를 갖고 있는데 This is louder than a jet plane. 우리 비행기가 지나갈 때 엄청 시끄러운데 이 실제 소리의 측정치는 제트플레인이 날아가는 소리보다 더 시끄러운 그런 레벨이라고 합니다. But sound travels slower in the water than in the air. 그런데 이 향유고래가 그렇게 시끄러운지 우리는 몰랐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따지고 보면 우리가 물속에서 전달되는 소리의 크기와 이 그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소리가 공기에서보다 물속에서는 좀 더 천천히 퍼져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소리의 어떤 강도가 약할 수 있는 것이죠. People cannot get very close to the animals to hear the sounds in the water.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우리 일반적으로 물 속에서 나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 동물에게 아주 가까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시끄러운 동물로 카운트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On land, 그럼 육지상에서 볼까요? A good choice for the loudest animal could be the great old bulldog bat from Panama. 자, 파나마에 살고 있는 일명 불독 박쥐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박쥐가 지상에서는 가장 시끄러운 동물이라고 하네요. This animal sound has been recorded at 140 decibels가 되겠습니다. Decibels가 되겠습니다. 이거에 비하면 많이 약하지만 육지에서는 우리가 in the air 이렇게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시끄럽게 들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까요? 이것은 제트기보다 더 시끄럽습니다. 자, 더 시끄럽다 라고 하는 비교급이 들어가는 문장이겠습니다. So this is louder than what? A jet plane. 굉장히 시끄럽죠? Number B. 이 동물의 소리는 140dB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라는 거죠. 자, 이 동물의 소리가 주어가 되겠고요.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라는 구조가 되겠죠. This animal sound has been recorded at 어떤 수치를 얘기할 때 140dB가 되겠네요. 그렇게 140dB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이죠. 자, 단어 넣기 해볼까요? Number A. Be sure to blank all your business expenditures. 여러분의 모든 사업 비용을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비용 같은 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기록을 해야 되겠죠. 어디에다가 얼만큼을 썼고 어디에다가 얼만큼의 지출이 나왔고 이런 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Record가 되겠습니다. Number B. Christmas is getting blank and will soon be here. 자, 점점 뭐가 그런가요? 그렇죠. 다가오고 있죠. 이 단어의 형태를 약간 바꿔야 되겠죠? 우리가 뭐 동사로 치면 과거 형태 이렇게 바꿨던 것처럼 그래서 closer, getting 비교급 하면은 점점 더 그렇게 되다라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고요. 곧 있으면 오겠네요 라는 건데 뭐 사실상 지금 아직 조금 멀지만 시간이 흐르면 흘러갈수록 12월로 가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는 건 맞는 얘기가 되겠죠.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week. Bye-bye.